오늘 엄청 오랜만에 먹방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삼겹살 데이. 이날을 기념하겠다기보다는 그냥 먹고 싶은데 구실을 찾는 거죠. 오늘은 맛있게 먹을 수 있어. 왜냐? 오늘 점심 샐러드 먹었거든요. 야, 이게 얼마만에 먹방인가요? 오, 맛있겠다. 자, 일단 구성품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삼겹살, 밥, 김치찌개, 그리고 쫄면도죠. 쉐이크 쫄면이면은 흔들어 먹으라는 건가? 쉐이크 쫄면? 쫄면, 상추, 그 다음에 얘는 뭐라 그래야 되죠? 서포트 채소? 맛에 전체적으로 서포팅 해주는. 냄새 미쳤다. 꽤 맛있겠다. 냄새가 나요? 일단 먹어볼까? 아, 이게 얼마만에 먹방이요. 일단 쫄면을 한 입 먹어보겠습니다. 이거 흔들어가지고 섞어도 잘 섞이네. 아, 이거지. 야, 새콤달콤. 이거 얼마만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밥도, 밥을 진짜 오랜만에 먹어요. 야, 너무 맛있다. 떡도 들어있네. 자, 혼밥할 때 특권이죠. 상추쌈 하나에 고기 3개씩 넣어놓고, 여기다가 쫄면 한 젓가락 싹 올려가지고, 쌈장 슥슥 해주고, 쌈무도 하나 올려가지고. 야, 이거 들어가나 입에? 이거 입에 들어가나? 와, 와, 행복이 열린다. 이거 얼마냐고요? 이거 배달 팁까지 해서 2만 원 냈습니다. 행복이 열린다, 행복이. 이건 상추가 너무 쬐끔해. 쬐끔하기 때문에 고기 3개와 쌈만 해가지고. 저도 삼겹살 시켰는데 40분째 안 와. 진짜 개 맛있겠다. 저 한 입만 주세요. 외정치 저리 비켜. 탄수화물 좋아. 야. 연어 드실 때 행복해 하시는 모습께서 오랜만에 행복해 보이시네요. 쫄면이 너무 금방 없어졌다. 쫄면이 없어요, 여러분. 행복의 미소 짓는 것을 함께 얼마나 본다니. 와, 진짜 맛있다. 오늘 점심에 샐러드만 먹은 보람이 있다. 와, 이게 행복이지. 와, 되게 행복한데요? 이게 다이어트인가? 약간 행복 정기적금 예금 들어놓다가 오늘 약간 찾아오는 날 같아요. 그동안 맨날 적금 넣으면서 이번 달 참아야지. 오늘 참아야지. 오늘 드디어 만긴 날이야. 개 행복해. 이거 너무 금방 먹었는데, 근데 쫄면? 쫄면 진짜 맛있다. 새콤. 네, 1인 세트입니다. 근데 1인 치고 되게 많아요. 저 같은 소식가가 먹기에는 좀 양이. 잠깐만. 이거 찌개도 또 먹어봐야지. 찌개 뜨거울 때 먹었어. 찌개 고기 건더기. 오 마이 갓. 김치찌개. 난 김치찌개 너무 맛있어. 제가 원래 돼지고기 그렇게 좋아하진 않거든요. 근데
솔직히 김치찌개 안에 있는 고기가 인간의 스테이크보다 맛있어. 아, 녹는다. 아, 밥이랑 같이 먹을 걸. 온전히 먹는 데만 집중한 모습. 그래, 난 이걸 원했어. 아, 근데 밥도 맛있네. 아, 그냥 맨밥이 맛있어. 밥이 너무 맛있어요. 아, 밥을 너무 잘했다. 쫄면 먼저 먹은 거 좀 아쉽다. 그래서 이렇게 맛있나? 개 맛있어요. 밥 진짜 맛있는데? 오히려 메인인 삼겹살이 가장 하위권? 다른 게 더 맛있냐, 왜? 하지만 또 쌈을 이렇게 싸 먹으면. 아, 쌈은 또 못 참지. 우리 선우가 계속 행복한 식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아, 너무 맛있다. 내일도 삼겹살 데이 하면 안 돼요? 3월 그냥 쭉 삼겹살 데이 하면 안 돼? 왜 3월 3일 다른 날에도 3 들어있잖아, 3월이면. 이것이 인생이로구나. 아, 너무 맛있어. 아, 밥이 왜 이렇게 달지? 진짜? 밥이 거의 아이스크림인데요, 진짜? 하나 드려요? 아, 이거 근데 김치찌개랑 이 쫄면이 진짜야. 아, 쌈이 근데 좀 부족하다. 아, 제가 깻잎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저 상추파예요. 여러분은 깻잎인가요, 상추인가요? 이 깻잎은 특유의 향이 제 스타일이 아니라가지고 상추가 뭔가 더 신선한 그런 느낌? 아, 맞아. 더블킬. 그거 인정. 그거 하면은 깻잎의 향과 상추의 그 아삭아삭한 식감을 다 느낄 수 있어. 닭구에 한 입 안 주세요. 아, 들게요. 제가 쌈 싸드릴게요. 아, 근데 재료가 별로 없다. 고기랑 깻잎이랑. 아, 너무 좀 초라한데? 좀 막 뭐가 막 많이 올라가 있고 뭔가 입 찢어질 것 같고 그래야 좀. 아, 이거는 못 드리겠다. 내가 먹을게요. 아, 좀 더 성의 있게 싸드려야지. 재료가 없는데 어떡하지? 파채랑 쌈장이랑. 쌈장도 이제 거의 다 먹었어. 마늘? 마늘 좋아하세요, 여러분? 파채랑 마늘이랑. 이제 좀 그럴싸하다, 그죠? 자, 드세요. 아, 드셨군요. 배달의 검색순위 1위가 맛있다. 아까 받을 때는 뭘 많이 준다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까 좀 적은데? 다 먹어가는데? 아, 밥도 마지막 한 숟갈이야. 밥이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근데 잠깐 방금 먹어보니까 이것저것 넣으면은 뭔가 보긴 좋지만 맛은 그냥 기본에 충실해가지고 고기엔 쌈장. 아, 잘 먹었습니다. 아, 오 마이 갓. 와, 몸에 막 우주의 기운이 나를 감싸는데? 삼겹살과 어울리는 음식 이상형 월드컵이나 한번 때려볼까요, 간만에? 자, 오늘 삼겹살 데이 특집으로다가 삼겹살과 함께일 때 빛나는 음식 월드컵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삼겹살 데이를 알뜰살뜰 챙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지 않을까? 기념일을 챙기면서 뭔가 행복이 느껴지는데요? 이게 기념일의 재미인가? 좀 재밌을지도. 쌈장 대 라면?
일단 라면이 지금 사진이 사기야. 이거 라면 프로필 계좌를 찍는 라프 초고수 사장님이 찍어준 그 사진이거든요. 이 사진이 미쳤어. 원래 삼겹살이랑 라면이랑 별로 먹어본 기억도 별로 없는데 이거 보고 내 인생 음식이 이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사진빨이 미쳤어요 지금. 아니 너무 맛있게 끓인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약간 김치찌개 맛도 나면서 면은 또 면대로 호로록 들어가고 또 삼겹살 바삭바삭하면서도 국물에 들어가서 또 부드럽게 또 간 배가지고 씹으면은 이제 그 라면 국물 쫙 지금 나오면서 너무 맛있겠는데? 근데 저 또 쌈장을 버리자니 근본 중 근본이잖아요. 삼겹살과 쌈장 그죠? 쌈장이 또 열나 맛있어. 이것도 은근 사기템이거든요. 쌈장도 그냥 아무 때나 섞어도 다 맛있어. 한식류에는 솔직히 쌈장 넣어서 망하는 음식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맨밥에 먹어도 맛있고 고기에 그냥 쌈 없이 그냥 고기에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이런 식으로 마늘 곁들여주면 또 그것도 맛있고 뭐 오이 같은 거 그냥 찍어 먹어도 맛있고. 아 이거는 근데 사진빨이기 때문에 쌈장으로 가자. 얘는 이거 사진빨이야. 전 솔직히 삼겹살이랑 라면이랑 먹어본 기억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 이거 그건데? 친구들이랑 어디 펜션 같은 데 놀러가서 다음날 남은 고기에다가 라면 누가 끓여가지고 같이 먹으면 개맛있는데? 뭐 MT 같은 거 끝나고 다음날 꼭 아침에 라면 끓이는 사람들 있어요. 그래도 쌈장. 그래도 쌈장. 쌈장은 안 되지. 아, 와. 사실 라면보다 더한 게 요런 볶음면 종류죠. 국물 없는 면. 제가 아까 먹었던 쫄면처럼 새콤달콤한 그 맛이 있는. 얘 근데 왜 모자이크가 되어있죠? 너무 선정적인가? 이 삼겹살 비빔면 조합이 모자이크가 되어버렸는데요? 남자 찍찍이니까 양파절임은 돼지고기랑도 그건데 약간 소고기에 더 많이 먹지 않나요? 저는 양파절임은 근데 그냥 있으면 뭔가 안심이 되는 그런 정도의 친구라면 얘는 이제 딱 보면은 벌써 이제 입에 침이 나오고 턱이 이미 벌어져요. 약간 놀라서 벌어지기도 하고 먹으려고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했는데 일단 먹으려고 약간 이렇게 와 삼빔 삼빔이죠? 사진이 좀 모자이크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 철판 볶음밥 명이나물. 근데 이제 함께일 때라 가지고 자 철판 볶음밥 먹을 때쯤이면은 여러분 딱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사이드 라인에 되게 오래된 삼겹살들이 라인을 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이제 딱딱해지고 조금씩 타있어. 중장년 삼겹살들이 이렇게 남아있어가지고 함께라기보다는 후죠. 삼겹살 후에 먹으면 이제 볶음밥이 맛있고 같이 먹으면은 삼겹살은 이미 약간 명을 다했어. 심지어 이거 남기고 집에 가는 경우도 나와요. 저는 이제 그거 못 봐가지고 제가 다 주워먹고 가는데 이때는 함께라기보다는 이제 후에. 근데 명이나물은 이거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주는 고깃집이 근데 별로 없어요. 좀 비싼데 가야죠. 명이나물은 뭐 갔을 때 고깃값이 한 10만원 나오는 데부터 명이나물 주더라고요. 근데 이거 먹으면 와 진짜 맛있어. 이거 고소하면서도 그 이거 맛을 표현을 못하겠네. 아무튼 고기에 싸먹으면은 명이나물이 상추 깻잎을 그냥 가볍게 누르는 그런 파워가 아닐까. 개맛있습니다. 명이나물이죠. 아 잠깐 아 치즈가 저는 치즈를 좀 그렇게 생각해요. 약간 낙하산 인재. 어느 날 2010년도 중반 이후로 어느 날 갑자기 한국에 상륙해가지고 아무데나 막 낄 때 못 낄 때 구분 못하고 아무 때나 막 껴가지고 야 나 치즈야 내가 있으니까 겁나 맛있어지겠지? 얘들아 날 좀 봐 야 치즈야 이렇게 쭉쭉 늘어난다 막 이러면서 막 등장하는데 저는 옛날부터 치즈가 들어가면 일부러 회피했습니다. 공모병이기도 한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자꾸 치즈가 막 낙하산으로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좀 불쾌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사장님한테 막 이런 말 하고 싶었어요. 사장님 자존심을 지키셔야죠. 전 거리가 치즈로 도배된다 한들 여기마저 치즈를 주시면 어떡하면 막 이러고 싶었어. 그래서 저는 치즈는 별로고 야 이거 우승 후보다. 소주다. 안 먹으러 삼겹살집 가서 소주 따고 나오는 거 국룰 아닌가요? 그거 리얼 국룰이죠. 삼겹살을 먹으러 갔다가 야 가볍게 소주 한 병만 할래? 이러고 가서 취할 때까지 먹고 나와서 그날 하루 그냥 쭉 술 마셔. 낮부터 시작해가지고 밤에 끝나는 그냥 술 데이가 돼버려. 그냥 우리 계획은 점심에 그냥 가볍게 캐주얼하게 만나가지고 점심 먹고 집에 가서 자기 각자 다시 할거 하자. 그냥 점심만 먹고 나오자 이건데 가서 소주 따 한 잔 먹으면은 야 시원해 시원해가지고 한 병 두 병 먹고 이제 또 전화기 들어가지고 야 지금 먹스락 있는데 나올래? 그거죠. 아 소주 갑자기 또 소주 좀 땡긴다. 이 사진이 또 참 그렇네. 아 이 가운데다가 이거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육수 이렇게 리필해주고 계속 무한으로 이렇게 끓이면서 계속 퍼먹으면은 밥이 모자라 진짜. 근데 또 맛상대도 누가 더 근본인지 구별을 가릴 수가 없을 정도로 좀 빡센 라인업이에요.
둘 중에 만약에 하나가 없어. 만약에 세상에 모든 삼겹살집이 멸망하고 딱 두 개만 남았는데 여기는 된지랑 밥을 주는 대신 쌈을 안 주고 여기는 쌈을 주는 대신 된지랑 밥을 안 주는 삼겹살집이 그렇게 딱 두 개가 남았어요. 그러면 저는 된지 주는 대로 갈 겁니다. 이건 못 참지. 쌈은 참을 수 있어. 아, 된지랑 밥을 먹어야 오는 특유의 그 만족스러운 포만감이 있어요, 여러분. 고기로만 배채우면은 그 밥 먹었을 때 그 기분이 잘 안 나. 진짜 행복한 느낌. 탄수화물로 꽉 찬 그 행복한 느낌. 그게 잘 안 나기 때문에 이 된지죠. 이거 쭈삼 이런 거 약간 또 유행하지 않았었나? 그거 오삼불고기라 그러나 그거? 같이 볶아주는 거? 근데 이것도 약간 치즈 느낌? 이거 약간 매운 거 유행할 때. 마늘이죠. 근본으로 가야지. 우리는 일시적인 유행을 쫓지 않습니다. 언제나 근본으로. 그쵸. 스테디셀러죠. 잠깐 이 반짝 베스트셀러. 제 인생이 망했어요. 뭐 이런 책처럼. 잠깐 베스트셀러? 꾸준하게 쭉 가는. 절대 서점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스테디셀러가 최고의 음식 아니겠습니까? 와우, 기름장. 아니 나 근데 콩나물국은 야 이거 너무 시원해 보이는데? 나 지금 솔직히 입이 좀 기름져가지고 이게 원래 평소 초이스는 아닌데 지금 저의 이 상황이 콩나물국이 되게 맛있어 보이는데요? 콩나물국이 또 진짜 맛있어요. 기름장은 그리고 별로 그렇게 선호하지 않아요. 그냥 생소금이 좋고, 왜냐면 삼겹살 이미 기름이 많아가지고 소금 찍으려고 기름 찍는 거지 사실 기름은 별로 안 필요한 것 같아. 그래서 시원한 콩나물국. 야, 이건 김밥이지. 김치 된지. 최강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1번이에요. 이것도 인정은 하지만 상대는 김선바라는 거. 초등학교 1학년 8살 때부터 22년 동안 넌 왜 김치를 안 먹어? 너 한국 사람 아니니? 라는 말을 숱하게 듣고 살아오면서 김치에 대한 그 어떤 반항심이 끝까지 차 있었지만 그래도 저도 이건 먹어요. 구운 김치는 고깃집 갔는데 이렇게 구워준 데 있으면은 먹긴 먹어. 하지만 나의 선택은 당연히 김치찌개. 이게 훨씬 맛있어 솔직히. 이것도 맛있긴 한데 이 정도는 아니지 않아?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그래요? 1위 더 많아? 그래요? 무조건 1위야? 그니까 김치. 저는 아무튼 김치찌개입니다. 냉면이죠. 오마이갓이다. 이거는 뭐 얘기할 게 더 있을까요? 와사비 얹어 먹는 것도 고기에 와사비 넣어 먹으면 맛있긴 해. 근데 약간 이거는 뭐랄까? 좀 재수없달까? 뭔가 좀 잘난 척 하는 그런 느낌? 뭔가 이거 딱 이 사진만 봐. 고기가 이렇게 풍성하게 꽉 차있는 불판이 아니라 그 멋쟁이 식당 있잖아요. 저는 그런데 가본 적은 없는데 멋쟁이 식당 가면은 막 5-6만원씩 받으면서 접시에 막 이만큼 담아주잖아. 이만큼 담아줘가지고 계속 접시가 계속 막 왔다 갔다 거리면서 그런 약간 멋쟁이의 재수없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거 막 얼마나 가득 세숫대야 가득 선바 머리에 쓸 정도의 대야에 가득 들어있는. 저도 비냉이. 이 사진이 비냉이었으면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어. 그냥 골랐어. 저 비냉 좋아합니다. 근데 냉면은 다 맛있지. 시원하게 한 그릇. 어떻게 보면 고깃집 가서 삼겹살이 에피타이저고 찌개, 밥, 냉면이 어떻게 보면은 더 메인인 것 같아. 그걸 먹을 때 더 뭔가 맛있지 않아요? 고기는 일단 약간 기분 내면서 고기 먹는데 먹을 때 그 즐거움과 맛은 어쩌면 우리 탄수화물, 밥, 냉면에게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냉면이죠. 부추무침, 콩나물무침. 이건 약간 콩불? 그런 느낌인가? 콩불에다가 여기 막 쭈꾸미 이런 것도 붙어있는데요? 이거 역시 유행의 냄새가 나. 콩불? 나 신입생 때 엄청 유행이었어. 어딜 가든 콩불 있었고 어딜 가든 밖에서 대학생 형 누나들이 막 추운 날 손 호호 불면서 막 콩불에 소주 한잔 하려고 쭉 늘어서 있던 그 풍경. 그래서 저는 콩불 한 번도 안 가봤어. 맛이 궁금하긴 했는데 그렇게 기다려서 먹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부추무침. 서로 되게 끈끈한 사이인데 이렇게 만나버리네. 마늘 vs 쌈장. 사실 둘이를 떼놓기가 되게 애매하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떼놔야 된다면 서로가 되게 공허해지는 그런 상처밖에 남지 않는 그런 매치업인데. 근데 저는 쌈 싸먹을 때 마늘을 안 넣긴 해도 쌈장을 안 넣진 않아. 쌈장은 무조건 넣어야 돼. 쌈 싸먹을 때 쌈장 안 넣으면 맛이 진짜 그 풀맛밖에 안 나. 그죠? 풀맛밖에 안 나. 벌써 왔는데? 잠시만요. 자, 얼른 이거 끝내고 설빙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빨리 골라. 쌈장. 냉면이야. 부추무침. 어딜 비벼 지금. 이거 명이나물이야 이거. 자, 얼른 싸워. 이거 어렵다. 8강쯤 되니까 이제 좀 강자만 남았구나. 냉면 대 무쌈. 무쌈 없는 고깃집은 그럴 수도 있나? 라고 생각하지만 냉면 없는 고깃집은 주인장 아저씨랑 한판 붙어야 될 것 같아. 저기 여기 냉면 주세요. 저희 냉면이 없어요. 네? 무쌈은 그 서포트 채소를 이렇게 딱 줬을 때 무쌈 없으면 그냥 무쌈 없나 보다. 여기는 무쌈 대신 뭐 명이나물이 있나? 뭐 이런 식인데 냉면이 없다 그러면 그냥 이제 뭐 뒤집어져야죠.
잠깐만. 아, 야, 이걸 어떻게 골라? 어? 너희 함께 뭉쳐야 되는데 너네. 야, 이거 리얼 결승전인데요? 아, 진짜. 근데 하나만 먹어야 된다. 아, 그래. 근데 하나를 버려야 된다면 나 소주를 버리겠어. 밥은 먹고 살아야지. 어? 소주 없이 살면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어. 뭔가 인생의 재미와 그 어떤 소주만이 줄 수 있는 그건 좀 아쉽겠지만 그렇다고 밥이랑 비교할 건 아니지. 밥이죠. 아, 큰 결단했다. 야, 이거는 야, 아, 이거 비빔면. 이거 비빔면. 아, 나 이것도 김치찌개. 아, 그럼 김치 대 된지야? 아. 오미가! 아, 이걸 나한테 어떻게 고르라는 거야, 진짜. 아, 김치 대 된지 너무하잖아. 근데 삼겹살이랑은 솔직히 된지죠. 삼겹살이랑은 솔직히 된지가 아닐까 싶어요. 김치는 삼겹살이랑 먹기보다는 그냥 이제 진짜 김치찌개 잘하는 집 가서 밥으로 먹을 때 많이 먹고, 그죠? 삼겹살이랑 먹을 때는 된지를 많이 먹잖아요. 그래서 이게 삼겹살과 함께일 때 빛나는 음식이기 때문에 저는 된지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고르고 설빙 먹어야 돼. 야, 진짜. 이 친구들. 화려해. 김치 된지 대 비빔면 냉면. 근데 냉면이 근본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직접 끓여 먹어야 돼서 귀찮아요. 이거 시켜 먹을 수 있어. 이거 시켜 먹고, 하, 결국 이렇게 만나는구나. 그냥 이제 고깃집 가면은 이제 코스죠? 삼겹살 먹고, 삼겹살 먹으면서 된장찌개 밥 먹고, 마무리로 냉면으로 샥, 시원하게.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근데 된장찌개 못 참지. 된장찌개는 못 참지. 냉면은 급한 일 있으면 스킵할 수 있어요. 급한 일이. 아, 근데 급한 일인데 삼겹살 먹으러 왜 가? 아니지. 먹다가 급한 일이 생긴 거지. 먹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냉면은 못 먹어. 근데 된장찌개는 이미 먹고 있기 때문에 된장찌개 승리! 예! Yeah! 오! 결국 이게 1등이네요. 이게 2등이야? 철판 볶음밥이? 구운 배추김치 3등이야? 냉면이 7등밖에 안 돼? 하지만 다른 사람들 의견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집에 설빙이 왔다는 게 중요하죠.